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한 부분은 아주 유명한 부분도 있지 않아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전체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첫 부분들을 보면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실 때 전사로 소개시켜 주십니다. In other words, 전투에서 싸움을 하는 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보입니까? 하나님 원수들 앞에 그리고 그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전사, 즉 용사이십니다. 1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원수들을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초가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용사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옛날에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하죠. 맞는 대답입니다. 전체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할게요. The God I know, 내가 아는 하나님은 is a warrior. 전사다. And he is 멋있어. 네,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고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원수를 완전히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 원수 같은 우리를 얼마나 완전히 멸하시냐면은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원수를 이길 때 완전히 이기려면은 그냥 그를 움직일 수 없게끔 그냥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과 같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31절에서는 아주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진짜 너무나 멋있다 그랬습니다. 3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시는 그 모습인데요.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아멘. 이 땅의 왕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히 이겼냐면은 그들이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모습이 아닙니까? He is more than a conqueror.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기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더 넘어가 버렸습니다. Anyway, 싸우시는 하나님. 환난을 보내셔서 환난을 사용하셔서 원수를 이기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용사이시냐면은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셔서 원수를 이기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함께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원수들의 군대를 이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루에 185,000 member army를 한 천사로 몰살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멋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느니 끔찍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거기 가기 전에 성경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렇게 완전히 이기시는 우리에게 손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자연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때의 신들 중에 바알 신이 있었는데 바알은 자연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신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그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 풍랑은 그 풍랑의 주인은 그 풍랑을 사용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랑을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매기십니다.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것은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7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랑을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를 내려주시고 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연을 사용하여 원수를 이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매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풍랑 위에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아멘. 뭐라고 나오고 있죠?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광야에 비가 내리는 그 폭풍을 타고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멋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을 일으키는 모든 신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직업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그 모든 상황, 나의 bank account, 그것이 그 신이 아닙니다. 내 삶의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 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영어 성경책에서는 야가 그 이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번거롭게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 오케이. 그러면은 야훼라고도 합니다. 야훼. 그것을 제호바라고 우리가 발음할 때가 있습니다. 제호바, 조금 더 이제 친근한 그런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책에서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이름은 그 유대인들이 읽을 때마다 Adonai, Lord이라고 읽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나의 입에 담기는 두렵기 때문에 Lord이라고. 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미는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이신 Lord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전체 야훼의 이름을 해석한다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에게 주님께서 밝혀주신, 보여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죠?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이. 그 이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I am.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I am. I am. 하나님입니다. 계신 자. I am. 그리고 여호와가 나타난 장면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때 여호와 하나님. 환란 가운데 존재하시고 거기에 계신 그 환란에 타고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I am. 지금 나의 환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5절부터 보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위대하신 하나님, 풍랑을 다 보내시고 다스리시고 타고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싸우지 못하는 힘이 없는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힘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풍랑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풍랑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내 풍랑 가운데 나를, 나와 같이 연약한 것을 찾아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가부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하다고 해도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깨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을 잘할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척만 조금 더 잘할 뿐이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떨거리고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항상 무엇이 필요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을 구하시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 하고 의인이 없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굶주린 자 차를 찾아와서 배불리 먹게 하러 오신 것이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칭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아니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풍랑을 보내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타고 오시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고아의 그 풍랑 주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과부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여호와를 생각할 때 주님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68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랑을 타고 오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누가 풍랑을 타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오십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에서 바로 풍랑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풍랑을 다스리고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첫 부분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바다 위로 갈 때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그들을 바다 위로 보냈습니까? 누가 이렇게 어리석게도 바다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제자들을 거기에다가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풍랑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 알고 보내셨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실 때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바다 위로 풍랑 가운데로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혼내기 위하여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대해서 무엇을 더 보여주시기 위하여 환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찾아올 때 분명히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 해도 그 사랑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기대는 그 마음,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마음,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계획이 있어서, 주님이 뜻이 있어서 성도님을 사랑하시기에 이 풍랑도 허락하신 것이고, 이 풍랑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풍랑을 우리에게 찾아오게끔 풍랑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풍랑, 경제적 어려움의 풍랑, 관계적 어려움의 풍랑,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픔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을 다스리시고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주님의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14장 내용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귀한 믿음이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에서 배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바다 위에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 내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배 가운데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바다 위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서 역시 꾸준한 믿음이 아니기에, 세상 것이 보이기에 세상의 파도를 보다가 가라앉기 시작하긴 했지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 따라 그 풍랑 가운데로 내가 나아간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아멘. 우리의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이 풍랑과 나의 모든 힘도 사용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더 아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풍랑 가운데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풍랑을 이기시는 그런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기 전에 좀 영어로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좀 영어 레슨입니다. I am.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르시되 내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만 내니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게 Septuagint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십니다. 그 에고 에이미를 따라 여호와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고 에고 에이미의 뜻은 I am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I am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I am equals Jesus. okay? I am equals Jesus.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I am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요한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서들, 그리고 요한레를 거기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I am 생명의 양식.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빛. I am the door, 문이라.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부활과 생명이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true vine, 참 포도나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I am the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하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이 이 풍랑을 다스리고 결국은 잠잠케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Pain passes. 아픔은 지나갑니다. 밤은 지나갑니다. 분명히 아침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그 주님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세 가지.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부모가 없는 고아의 아버지. 미국에서는 2016년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모든 18살 미만의 아이들은 그 가운데 4분의 1은 부모 하나 밑에 자란대요. 4분의 1은 엄마밖에 없대요. 그 4분의 1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동네 가보면요, 대다수가, majority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을, 모두 다가 아닐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가 안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곁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기억하십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도 이제 그 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년에, 1년에, 한 해에 두 분 다 주님의 곁으로 가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늙고 나서는 고아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그래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아를 특별 대우해 주신다고, 찾아와 주신다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나의 아버지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생 동안 필요함을 느꼈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는 나를 떠났어. 나의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심하게 훈계했어. 그래서 나는 나의 아버지가 미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별로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부족한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아버지이신지 그것을 더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고아와 같은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 친근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와 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실 때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저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kindness,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한다면 kindness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새해는 이제 보니까 고아로서 첫 해가 되겠습니다. 많이 우리 주님과 그 교제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개인의 풍랑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의 그 친근한 가까움을 느끼고 나를 위하여 싸우고 변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의 재판장이라. 과부의 보호자이다. 영어로 보면은 protector.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husband. 고아의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참된 신랑이 아니십니까? 언제보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보고 있는데 과부들이 많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과부라고 하면은 좀 맞지 않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남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더 주님과, 더 나의 남편이신 주님과 교제를 하시며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나를 위한 용서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쓰러지는 것을 느낄 때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옵소서, 나 대신하여 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나의 보호자,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나의 주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남편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된 남편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육신적인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여 나의 영원한 남편과 남편으로 만족했을 때 육신적인 남편이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예수님으로 만족했을 때 육신적인 부족한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의 남편이 나의 우상이 될 때 실망하기도 하고 이쁘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흠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의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분으로 사랑이 찼을 때는 그 사랑의 여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자녀, 이웃, 형제, 자매, 목사까지
사랑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이기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남편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올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4분의 1이 아버지 없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남편이 될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권면을, 특별한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책임을 내가 느끼며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딸내미가 가끔씩 저한테 I love you, daddy.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love you too. 그러자마자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Not as much as Jesus. But I'm trying. But I'm trying. 부족함을 매일마다 느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책임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싸우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전사이시고 예수님이 용사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군사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힘을 입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싸워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풍랑의 바람을 타고 다니는 승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